여경이 화났다. 그런데 아이고면 또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경성 스캔들. 경성 스캔들 X파일 NG 3인방을 공개 수배합니다. 첫 번째 용의자 나여경 역의 한주민. 거의 임의동행해준 참고인에게 이따위 압박 수사를. 참고인이기도 하지만 살인 방조 및 공모의 혐의가 있는지도 함께 조사 중입니다. 잘 잡았다. 잠자코 있었던 여경 이제 위풍당당하게 소리치면 되는데. 공모 혐의? 몇 번을 말해요 도대체. 몇 번을 엔진할 거예요 도대체. 대체. 아우씨 왜 남의 말을 딱딱 잘라먹고 난리야. 상계 내벽이 만리장군이라고? 아 뭔가 오해를 한 모양인데 아까 그 여자는 봐도 엉성한 성남의 엔지. 아우씨 왜 남의 말을 딱딱 잘라먹고 난리야. 상계 만리장군이라고? 아 뭔가 오해를 했나 본데 아까 저 여자는 어우 오, 야, 또 맞을 것 같냐? 오, 야, 진짜 부딪혔어요. 어휴. 어머. 감독의 오케이 사인이 무사히 떨어지고 오로지 남은 것은 아, 아파. 남자는 고통 부리라는 거. 아유, 진짜 아프겠다. 그들의 같이 맞는 연기 열정, 뜨거운 사랑 부탁해. 에이, 살짝 내가 보이다 안 보이면 또 심란해 할 거면서. 무슨 장고대를 했는지 절. 안 가르쳐 주겠습니다. 네, 죄송합니다. 네, 결국 엔진 알아냈습니다. 두 번째 용의자 서로한 역의 강지원. 독립주사가 별거야? 마음에 안 드는 놈 있으면 밀고 하고. 아, 자꾸 그 때문에 피신하더니 얘 또 왜 이래. 일본 놈들 먼저 죄다 쓸어버리더니 내 뒤통수 후려갈긴 놈, 부모 가슴에 피멍들게 한 놈! 뭐지? 이거를 일요일에 방송 좋았는데. 방송 나갑니다. 맞습니다. 맞고요. 여경은 술에 취한 완을 발견하고 결국 집에까지 데려오긴 했는데. 야, 야. 자, 나는 잘 기 좀 메울 테니까 너 이불 꺼내서 깔아줘. 예. 이제 완이 바닥으로 쓰러질 차례. 그런데! 옷이 걸렸구나. 선우완 웬일로 분위기 잡는다. 야밤에 산책 한번 해보겠다는데 안 도와주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깜짝이야. 느닷없이 나타난 성적들.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. 진짜 깜짝 놀랐어요. 분위기 잡는 건 여지연하다. 고독한 척은 혼자다 하더니 깜짝이야. 야, 진짜 좀 고도방정을. 죄송합니다. 내렸겠네. 세 번째 용의자 차성조 역의 한곤. 나 잡아봐라. 그거 정말 스릴 넘치는 게임이죠. 말 나온 김에 우리도 한 판. 미스터 연아, 이 아이크림은 누가 했지? 나 노래 한 곡 부르고 싶은데. 완벽하고 도도한 송재씨. 엔지라니까 자세 안 나온다. 달밝은 밤 참은 안 없고 송규와 동료들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는데. 내일 명비관으로 취재 나온대요. 오늘 아침에 지라씨 특별로 나오지 않았어? 무슨 저기 기사를 또. 저기 송규씨 엔지 났거든요. 죽음으로 몰고 간 장본인이죠. 애물단은 그러니까 이를테면 암살 집단인가요?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. 말 안 듣는 슬픔 때문에 엔지. 애물단은 그러니까 이를테면 암살 집단인가요?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. 오, 아유. 소품 너 우리 송규 놀라게 너 송규야. 네가 나를 만만히 보는 모양이구나. 설마요. 열등감은 쓸데없는 자기 비하라던데 그렇게 자신을 비하하면 즐거운가요? 건방진. 저도 연약한 여자입니다. 고관대작들만 상대하더니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와? 송규씨 손 넘어가겠네. NG 파티 다음 주에 만나요.